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예, 예.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3번 황재성입니다. 아이고. 네. 말씀만 들어도 딸바보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. 예, 네. 따님 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 제가 혼자 산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가지고 우리 딸 교육에 또 남들 가정보다 특별히 또 신경을 썼는데 오. 사실 저희 딸이 유치원을 안 나왔어요. 아, 그랬구나. 가정에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.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데 예. 요즘 창의력이 정말 좋아요. 오.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따서 게임으로 학습을 시켰거든요. 아, 직접이요. 네, 실례가 안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좀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? 아, 이 사람들과. 네, 네. 오, 재밌겠네요. 예, 예. 재밌겠네요. 예. 그 지금부터 저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 저랑 똑같은 건 내신 분들만 남고 다른 사람은 내려주시면 돼요. 예, 알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선물 드려. 오케이, 좋아요. 다 손 머리로 올려주시고. 가위바위보. 어, 가위 내셨습니다. 예. 가위 남고 내려주세요. 예, 가위 남고 내려주세요. 예. 자, 가위바위보. 자, 이번에도 가위 남고 내려주십시오. 예. 가위 바위 보. 아버님 죄송한데 왜 계속 가위만 내세요? 아, 제가 저 가위만 내는 이유는 네. 날 좋아해. 아니, 아버님. 아니, 그런 건 가위 내셨어요. 아, 정신 차리세요, 아버님. 예. 아, 왜 과일을 냈나 했어요. 아유, 저 죄송합니다. 제가 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. 아, 예. 자, 정신 차리시고 예. 자, 따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우리 딸이 그 자격증이 참 많아요. 아, 그래요? 얘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분 이 옷도 우리 딸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. 아, 이 옷을요? 예. 오, 솜씨가 좋네요. 이제 기존에 파는 기성복 같죠? 예, 그러네요. 이게 지금 실이 덜 꼬매졌다고 이거를 입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자랑하려고 입고 왔는데 다 된 거 같은데요? 잠깐만, 이게 다 된 거 같은데 이거 어디가 여기가 들렸어! 맞아! 참기 올리고 백기 내려. 참기 올리고 백기 내려. 참기 올릴 거야. 아, 수책이야 정말. 여기를 왜 제법대로 안 했을까요? 진짜. 진짜 너무 죄송해요. 이건 진짜 습관이에요.